이렇게 친구들이랑 여행을 자주 가는 걸 옛날부터도 보내주셨어요? 자주 가셨잖아요, 또 방금. 이게 보내준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네. 사람이니까 내일 여행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서로 간에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 국내에서 뭘 해보자 하면 보는 분들이 많고 네. 사실 여행다운 여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나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다 이해를 하니까 내 위주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남자들 또 친구들 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노사연 씨와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랑 여행 가는 게 더 좋다고 지금 아니 거죠. 아니, 내 집사람하고 네. 여행을 가요. 택도 없다, 노사연 씨와 여행 가는 건 재미가 없어서. 가요, 가. 친구랑 가야지, 여행은 제 맛이지. 아니, 예. 집사람하고 또 여행을 가고 앞으로 또 가고 싶어요. 예, 예. 아니, 앞으로도 가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하라며. 예, 예. 솔직히. 예. 둘이, 부부가 둘이 가면 예. 자주 싸우게 돼요. 아, 얘기하다가. 노사연 씨와 여행 가면 싸우니까. 아니, 그게 봐.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는 건 나도 좋지만 집사람한테 자기만의 생활 또 놔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예, 꼭 가는 사람만 좋겠어가 아니라 예, 예, 예. 그 집에서 또 그 주위에서 친구들과 놔두고 놀게 하는 거. 여자들도 이해해요. 왜냐면 여행 같이 가면 담배 피지 마, 술 좀 그만 마셔. 여기 아니, 쇼핑 가자 말이 할 텐데 친구들끼리 뭐. 틀린 말이 아닌데. 예, 예, 예. 네. 자. 이게 이제 뭐 자야? 자. 네. 자. 이게 이제 뭐 자야? 자. 자. 끝났어요. 예. 노사연 씨가 여행은 안 가는 걸로. 자.